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8,350원으로 최종 확정돼서 고시됐습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이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편의점과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투쟁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진단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함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승재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회장님,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계 요구 또 업종별 차등 뭐 다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저임금 재심의가 묵살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시급을 최저임금을 뭐 안 주겠다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 환경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 사실.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규모별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차등화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이 여지없이 이제 묵살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에서도 저희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2년 새 한 29%,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급격한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나 저성장 기조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1년에 한 100만 개 정도가 폐업하는 상황이고 또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를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폐업은 가중될 것이고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소득 근로자들은 도리어 거꾸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소득성장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만 강조가 됐고 그에 따른 피해의 부분은 사실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분명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에 그 이면을 또 넘어서 본다면 꼭 이게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뭐 임대료의 상승 부분이라든지 뭐 본사의 갑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유독 최저임금에만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뭐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문제, 가맹점의 어떤 갑질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간의 오래된 분쟁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불공정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인데 사실 이건 사실 밀린 숙제이거든요. 밀린 숙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되오다가 최저임금 이슈 때만 되어오면은 마치 해결책인 것 마냥 만능인 것 마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대단히 상처를 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똑같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최저임금 이슈 때만 잠깐 불거져 나왔다가 또 다시 또 흐지부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밀린 숙제는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 증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밀하게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내놨더라고요. 이달 29일 오후 4시 소상공인 총궐기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면서요. 사실은 그동안 많은 하소연도 해왔고요. 예. 사실 호소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임금을 안 주겠다거나 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저 선행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좀 키워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묵살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이 마치 퇴출로 이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임금을 인상을 시키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호소가 이제 강력한 부분으로 오는 8월 29일 날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궐기대회를 통해서
좀 더 어떤 면으로 본다면 소상공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불복종 투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불복종이란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저희는 불복종이란 보다 저희 헌법에 나와 있는 생존을 위한 저항권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권이다. 네.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상쇄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1년 동안 시행을 했었죠. 지금 1년 네. 가까이 시행하고 있는데 16.4% 오르고 난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 미만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받기가 상당히 수월했고요. 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 9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한 25%밖에 사실 집행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기에는 4대 보험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사실 4대 보험을 꼭 들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취약계층들은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단기 근로자들은 굳이 그 세금 같은 걸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4대 보험을 안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저것 각종 수당을 합치다 보면 190만 원을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이상을 더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밀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뭐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 등을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금 인상에 대한 그 피해 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추가적인 대책들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세제 혜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임금이라는 것은 사실 노사가 합의해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용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절감해 주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또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경영 환경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측에서 요구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네. 물론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또 이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생각해 보신다면 업종별 차등화 계속해서 주장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동안 정부는 사실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업종별 차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였고요. 일례로 작년만 하더라도 업종별 차등화를 금년에 해볼 여지가 있다. 연구 용역까지 했는데 네.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규모별로 좀 차등화시키자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영세한 업종들은 지불 능력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임금 인상을 가자는 부분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어떤 영세 사업장의 어떤 고려치 않은 부분을 좀 빨리 선결적으로 어떻든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임금 업종별로 저희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면 정부 스스로도 이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행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을 대표해서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 업종들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밀려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자영업의 대한민국 자영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 자영업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소상공인들과 먼저 좀 소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빨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어떤 소득 성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임금을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상공인과 제대로 된 소통을 정말 진실된 소통을 해서 그 사회적인 대통합,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빨리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이제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가 막판까지도 뭐 깔끔하게 결론이 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들이 워낙 많아서요. 여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년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 네.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 측 9명, 그다음에 근로자 측 9명, 그다음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9분이 계시는데 이 공익위원들이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시정해야지만 형평성 있는, 공정성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온 결정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